원래 우리 개그맨들은 처음 시작할 때 정말 제대로 된 양복, 제대로 된 구두 한 벌 없이 그냥 무조건 뛰어들어온 거예요. 저만 해도 다 왔다. 야, 야. 다 왔어, 다 왔어. 야, 현숙아, 태명아, 어서 와, 어서 와. 아이고, 무거워. 이 집이에요, 이 집이야? 아이고, 고정 났다. 물러, 나 뚫을게. 몸 뚫을게. 오빠! 선배님! 아, 영수 오빠! 고정 난 것 같아. 몸 뚫을게. 오빠! 선배님! 아, 영수 오빠! 고정 난 것 같아. 어머, 신혼집이라고 헬도 아. 다 일부러 이렇게 다 그냥 고정 내버렸네. 아, 영수 오빠! 웬일이야? 어? 웬일? 웬일 하나? 오빠 만나요. 빨리 들어, 빨리 들어. 아니, 아니 들어. 얼굴이 되게 젊어졌어. 아유. 아니, 영수 오빠 축하해 주려고 왔죠. 야, 근데. 어? 야, 신혼집이야.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야, 좋다. 아니, 내가 오늘 여기 우리 오빠네 온 데니까 차양아 씨가 되게 부러워하더라고. 왜? 세 번째, 어, 나는 세 번이나 갔잖아, 그 형은. 아, 무슨 복이야. 근데 오빠가 우리 선물 갖고 왔는데. 아니, 안 계시네, 왜? 우리 언니가 어디 가셨어요? 언니. 언니는 어디 가셨어? 언니. 5월 14일 날 와요. 아, 5월 아직 14일? 안 오셨구나. 안 오셨어요? 5월 14일. 그럼 언니 안 계셔요? 아, 언니 보러 선물서 왔는데. 제가 그 언니가 미국에서 오래 사셨잖아요. 그래서 한국적인 음식을 못 드신 것 같아서 그럼. 제가 잠도 안 자고 다 만들어 왔어요. 아, 그러니까. 아니, 엄청나. 그래서 이거를 같이 맛보게 해드리려고 다 만들어 왔어요, 진짜. 고생했다. 어머, 이게 도대체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 저 원래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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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찬이 너무 많으니까 젓가락 갈 데가 없다 이거. 오빠 이거 일단 나물을 드세요. 아니 삼삼한 나물도 이렇게 맛있네. 알짜게 해서. 이 나물 하나가 내 키만 해. 버덕 버덕 드세요. 아니 나 갑자기 있다가 돈벼락 맞는 것 맛에도 갑자기 있다가 반찬벼락을 맞냐. 오빠는 이 가지를 반드시 드셔야 돼. 왜? 고추. 하지 마오. 가지 마. 같은 옆으로 써야 돼. 가지 마. 가지 마. 이거 일단 냉장고에 넣어놓고 그래. 언니 드시라고 해. 어, 그럼. 오빠 이거는 5월 14일에 언니가 더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나물 종류는 오빠가 먼저 드시고 장아찌는 언니가 충분히 드실 수 있어요. 야, 우리 집 여기 생긴 일에 여자가 이렇게 많이 온 건 처음이에요. 여자가 이렇게 많이 온 건 처음이지만 식구는 어떤 것도 처음이야. 야, 적적하게 사시다가 집 부서지는 줄 알았어. 늘 적적하게 사시다가 오빠 이거 신혼집으로 위해서 인테리어 싹 한 거죠? 그럼 이번에 새로 화이트로. 어? 그럼 오빠 이 집에서 계속 사셨던 거예요? 몇 년 몇 년 산 거예요? 여기서 아, 여기서만 거의 한 30년 가까이 살았죠. 이 집에서? 야, 근데 깨끗하다. 와, 집이 너무. 그러니까 나는 아, 이 집에서 30년을 살았어? 어, 그 궁금한 거 있어. 그러면 최초에 백여사님이랑 결혼할 때 우리 집에 자주 왔잖아. 그렇죠. 그 집에서도 여기서 신혼생활 했던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헐, 이것도 특이하다. 진짜 오빠 정말 특이한 게 많다. 사람만 바뀌었구나. 그 어떤 사람이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엄 선생님은 가끔 부인이 바뀌시는데 집이 안 바뀌네요. 좋은 얘기만 해. 아, 이렇게 축하해주러 오빠 축하해. 오빠 나 너무 궁금한 게 텔레비전 보면 원빈, 뭐 송중기 잘생긴 사람 그렇게 많은데 오빠한테 어떻게 사랑을 느꼈냐. 아, 잘생겼지. 왜 또 그런 말을 했다. 아, 이게 우리끼리 얘기지. 그게 왜냐면 이제 남편이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남편을 소생시키려고 그냥 한 4년 동안을 집중적으로 병관리를 하면서 모든 일을 다 아들한테 맡기고 많이 올인을 했는데 그래도 어떻게 돼 이제 연세가 있으시고 또 뭐냐 세월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돌아가셨어요. 그래갖고 굉장히 이제 허탈감에 빠진 거야. 그러다가 이제 병이 나게 생겼어요. 모든 걸 다 그런데 내 코미디를 본 거야. 오빠가 나온 코미디를? 그러고서 타이밍이 정확해. 너무 재밌고 그거
그래서 이제 엄영수 코미디를 집중적으로 다 찾아서 검색을 하고 그때부터 인연이 시작된 거야. 힐링이 됐다. 삶의 활력을 얻었다. 치유가 됐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한번 봤으면 좋겠다고. 그 팬과 착한 사람. 팬과 스타의 만남. 나한테 그걸 그 다음날서부터 맨날 배삼용 선생님 코미디, 고은 선생님 코미디를. 근데 오빠 전화번호를 어떻게 아셨어요, 처음에? 방송국에다가 전화를 LA에서 패션쇼가 있는데 그 왜냐면 의류업을 하기 때문에 패션쇼를 하거든. 패션쇼 사회자로 초대하려고 그러니까 전화번호 좀 달라. 이야. 머리 좋으시다. 그래서 이제 LA 가서 만났는데 딱 봤을 때 느낌이 어땠어요? 사람이 괜찮아요. 오빠가 일부러 LA에 가신 거예요, 만나러? 기품이 있고 그다음에 뭐냐면 기품이 첫째 뭐냐면 우리는 영어를 그렇게 오래 배웠어도 못하잖아. 근데 영어도 잘하고 무슨 에스파냐도 잘하고 이로도 잘하고 이런 사람하고 결혼하면 참 괜찮겠다 그랬는데 두 번째 만날 때 딱 뭐라냐면 미국에 있는 모든 여성의 로망은 남성으로부터 프로포즈 받는 겁니다. 오늘 프로포즈를 하면 내가 여기서 지금 바로 받아 드리겠습니다. 열정이 있다. 저하고 결혼을 하겠다는 얘기잖아. 언니가 열정이 많아. 결혼하겠다는 얘기를 그렇게 또 표현하는. 그러면은 용수 오빠도 그때 마음에 조금 있었어요? 처음부터 심장이 뛰었어? 이렇게 코미디를 그리고 야 나를 팬으로 이렇게 좋아했고 그다음에 자기가 힐링이 돼서 코미디로 그 영향을 줘서 너무 웃었대 자기는. 너무 웃었고 그렇게 이제 했는데 나를 가까이 보니까 손이 돌아가신 남편하고 똑같다는 거야. 손이? 손이 이렇게 생겼대. 아 이렇게 통통하고 짧대요? 이런 손이 굉장히 부지런한 손이에요. 발을 양말을 벗으니까 아우 발은 더 똑같대. 그리고 나는 누가 이렇게 만지면 간지름을 타요. 못 견뎌야지. 야, 그래서 나는 지압이나 이런 걸 못 받아. 근데 그것도 남편이 또 근데 이 사람이요 어디서 이렇게 목소리가 비슷하잖아요. 그 직접 만나보면 얼굴도 비슷해요. 맞아. 그리고 또 그럼 언니는 그럼 만약에 지금 같이 사는 형부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돌아가셨어. 근데 혼자 이렇게 살고 있다가 형부랑 비슷한 사람, 손도 비슷하고 발도 비슷한 사람. 그럼 언니 결혼할 거야? 아, 다시는 안 만나요. 얼굴 만나. 한번 결혼했으면 좋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저기 한약 같은 걸 먹으면 알러지가 있어요. 그래 알러지 있어. 그것도 똑같다는 거. 오빠가 혹시 쌍둥이 아니었어요? 혹시 아니 6.25 때 어머님이 형님을 혹시 오빠도 모르는데 미국 가고 그런 것 같아. 근데 아마 그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자기가 좋아하던 것과 다 비슷하게 보이는 거야. 그렇지. 그 감정이 그대로 살아나는 그렇죠. 것 같아. 네. 여기서 LA가 한번 다녀봐요. LA 다시 왔어요. 13시간. 어떤 날은 미국에 데이트하려고 만나러 가려고 비행기를 타러 가다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이렇게 멀리 있는 사람하고 사귀다가 그래. 멀리 있는 사람하고 문화가 틀리고 생각이 틀린데 맞아. 또 뭐가 잘못돼서 틀어지면 그럼 오빠 개망신이잖아. 안 가는 게 낫지. 그래서 공항에 나가다가 돌아오려고 그랬어. 근데 여기까지 나왔는데 표를 끊어놨는데 고민을 많이 가자. 했구나. 근데 비행기를 타고 1번쯤 가면 정말 돌아오고 싶어. 너무 힘들어. 근데 이제 비행기가 이건 돌아올 수가 없어. 가야 돼. 직신 해야지. 아직 신뢰가 확고히 그 사람한테 공항에 할 수 없이 내리는데 금방 나오겠지. 그렇게 길어. 그 시간이. 그래.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내리면 떨렸겠지. 야, 그다음에 미국이라는 데가 다 낯설고. 아니 진짜 일도 없었는데 미국에 볼 일이 없었는데 그냥 만나러. 보고 싶다. 만나러 그 열정. 보고 싶다 그래서. 그 열정. 보고 싶다 그래서. 한 번 보고 오면 여기 15일 갇혀야 되잖아. 그렇지. 진짜 그 일을 한 거야. 오빠? 그런데도 왜냐면. 야. 보고 싶대. 로마 줄리시네. 이 오빠가 하루도 안 쉬는 사람인데. 네, 그렇잖아. 그래서 5개씩 하는데요. 5개씩 하는 사람이. 만나고. 그걸 포기했다는 거는. 바로 올려면. 우리 개그맨실에서 뭐 소풍 간다, 여행 간다 그러면 그냥 들떠가지고 난리잖아. 그래. 근데 이 오빠는 항상 이 소풍 가더라도 일할 자세가 늘 돼 있어. 우리 그때 개그맨들이 매년 저 강원도에 이제 뭐 놀러를 가요. 캠핑을 뭐 여러 가지 MT 뭐 겸해서 가면은 다들 술 먹고 뭐 새벽 2, 3시까지 다 같이 마시잖아. 분명히 오빠도 같이 마셨대. 근데 아침에 딱 텔레비 틀면 5시에 네, 엄영수입니다.
맞아. 이거 유명한 얘기야. 다 술 먹고 뻗었는데. 자고 있는데. 네, 여기는 오명수입니다. 울산입니다. 캠에 방송국으로 와가지고 여의도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5~6개 행사를 하시는 분이 그 먼데 미국까지 가가지고 거의 15일 또 뭐 계셔야지 또 사귀면 한 달인데 그 행사를 5~6개를 포기하고 이 언니를 택한 거 아니야? 간 김에 뛰었다니까 하나. 간 김에 거기 가서도 LA부터 광고 찍고 광고. 그랬을 거야. 광고. 제가 거봐라. 이거 그냥 광고 찍었을 거야. LA에서 광고를 뭘 찍었냐면 언니를 만나러 간다는 핑계로 또 일하고 오신 거네. 아니 간 김에 일을 한 거지. 와. 그리고 거기도 가발 회사가 있어. 아! 거기도 가발 회사가 있어서. 거기도 다 있어. 이거 LA형 가발이에요? 아니 이거는 여기 국내 또 내가 전속을 했거든. 아니 근데 아니 오빠 이 눈썹이랑 이 가발 눈썹도 문신했어. 어 너무 젊어져갖고 깜짝 놀랐어요. 이건 문신이 아니고 문신 얼마 주고 그림으로 그린 거거든. 이게 오래가면 아니 오래가면 이게 젖어요. 한 2~3년은 가요. 그러니까 시약을 해주면 얼마야 오빠? 문신이야 오빠 그게. 아 이거 저기 협찬이지? 이 오빠 할 오빠가 아니야. 오빠 이 쇼파도 협찬이지. 아니, 오빠 이 쇼파도 협찬 받았지. 솔직히 아니. 말해봐. 이건 아직 못 받고. 이거 받았어. 내가 찾던 사람 뜨겁게 안아주고 싶어. 오빠 이거 무드도. 무드도 아, 무드 잡으라. 다른 무드가 있어요. 아. 오, 야, 이 사진은 인터넷에서. 네, 뽑아갖고. 예쁘죠. 여기도 예쁘고 요 뒤에도 다른 사진 있어요. 어머 어머. 아 여기도 이렇게 있고. 제가 잠옷을 선물하려고 했는데 잠옷 대신이에요. 잠옷 대신? 네. 하나, 둘, 셋, 뚜루셔. 이게 잠옷이에요. 네, 이것만 넥타이가 잠옷이요? 아 이거 보타이만 하시고 주무시면 그러니까 요것만 향수 뿌려 그냥 요것만 메고 다 먹고 아니 이건 뭐야? 향수 뿌려야지. 그러면 언니는 향수 이게 잠옷이야. 그러니까 두 분 잠옷 분위기를 잡아야 되니까 그 두 분 잠옷 부럽다. 부부가 같이 잘 수 있다는 게 부럽다. 향수를 안 쓰고 그러니까 그건 언니 거 난 같이 앉아가지고 이것만 메도 따뜻하다. 그리고 이걸 옷을 입어라. 그리고 첫날밤을. 첫날밤을 자는 거지. 오빠 첫날밤은 이미 잤겠지. 첫날밤에 잘 새가 어디 있어. 뻥치고 있어. 아니 첫날밤에 잠자는 사람만 봤나 봐. 잠 안 자고 사랑을 했다는 거야. 왜 이제야 왔니 조금은 늦은 듯 이제야 만났네.